상인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이 제의 속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제멋대로 챙기는가 하면 폭력배들까지 동원해 반발하는 영세 상인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이곳 상인회장 48살 A씨는 지난 2013년 어묵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부풀려진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가 시장 활성화에 사용해야 할 국고보조금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입니다. 그 허위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그 금액 자체를 전부 통째로 자기가 해먹었어요.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챙겼습니다. 여기다 지난 4월에는 영세상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통시장의 상인회장인 65살 B씨는 노점을 상인들에게 강제로 배당해 권리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폭까지 동원해 상인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노점 상들의 권리를, 이제 외대 권리를 갈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를 고용해서 말을 듣지 않는 상인들 상대로 협박이라든가 그 업무방해를 일삼았고. 두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B씨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비리 갈취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 상권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